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 방금 이렇게 뉴스를 끝냈고, 오늘 이렇게 또 나온 이유는 제가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여행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행 같은 걸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겨울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뭐 미국을 뭐 대륙 횡단을 한 단에 만드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원래 하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벼르고 있다가 이제 감기 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했죠. 결국에는 못했고, 그러면서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작정 무계획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은 제가 어디를 갈지 모르거든요. 지금도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전혀 정하지를 않고 그냥 무작정 로드트립 한 지금은 5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5일 정도 미국을 저 혼자 그냥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가볼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또 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행 경비가 또 이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아시다시피 이제 짠돌이지 않습니까? 짠돌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길에 가면서 사 먹지 않고 길거리에서 이제 해 먹으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야 할지 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Let's get ready road trip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이제 밥 먹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냄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필요하겠죠. 냄비 우선 넣고요. 이 한 곳에는 이제 먹을 것만 이렇게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삽. 이 삽도 또 이제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삽은 이게 자동차 용품? 자동차 용품에다 둬야 되겠다. 여기다 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토브이지 않습니까? 이제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해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브. 그래도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야지 또 이제 많이 해먹을 것이지 않습니까? 기름도 좀 잔뜩 채워가야 되겠다. 제가 이것도 기름 이 스토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거 기름 어디 갔어? 캠프 퓨얼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아니 왜 저기 있지? 캠프 퓨얼 여기 있네요. 여기 저기 끝에 있네. 뭐고 이거? 아 그리고 이거 깔때기도 필요한데 캠프 퓨얼 좀 이렇게 좀 이제 채워둘게요.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깔때기 어디 있는데 항상 없어. 쓸데면 없어. 쓸데 꼭 필요할 때 없더라고. 어쨌든 기름 다 채워 넣었으니까 이렇게 넣고요. 이거 밥 먹는 데니까 여기다 넣고. 야 이거 그냥 지금 막 준비하고 가려니까 정신이 없네. 그리고 제가 차박도 하긴 할 거지만 캠핑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는 테이블 가지고 가고요. 밥 먹어야 되니까 테이블 가지고 가고, 요거는 제 콜맨 테이블 가지고 가고, 이거 자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죠. 매트 이거 넣고요. 그리고 요것도 조그만 테이블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요거는 이 텐트도 말고 원터치 캠프가 있던데 어디 갔지? 야 이거 오늘 캠핑 갈 수 있는 거, 아 캠핑이래. 여행 떠날 수 있는 거야? 뭐야? 못 떠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야 이거 물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이거는 타프, 이거는 의자, 테이블, 타프, 테이블. 여기는 원터치 캠핑이 없고, 이거는 침대, 밑에 있나보다 그럼. 이거는 다 텐트. 이거 말고 원터치 텐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침대. 와, 텐트 왜 이렇게 많아? 오늘 갈 수 있는 거야? 못 갈 수도 있겠네, 이거. 여기 있다. 와, 이거 끝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와, 씨, 찾기 힘들다. 여기에 원터치 텐트 여기 있고요. 너무 다 준비해 가면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려나?
예, 그리고 또 이제 캠핑 용품들도 저기 또 많아가지고. 야, 이거 정신없네. 이거 오늘 못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야,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니까. 야, 씨, 뭐야, 준비하는데 지치네? 으쌰! 아, 그리고 이거. 예, 여행 다니다가 또 차에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요거. 예, 이멀전시 용품들도 넣고요. 야, 짐이 계속 많아지는데? 예, 그리고 이제 캠핑 용품들 이렇게 떠가지고 바람 넣는 건 안 쓸 거. 여기 나무젓가락. 예, 나무젓가락 필요하지. 나무젓가락 여기 있어요. 여기 넣고. 캠핑 라이트. 예, 요거 이제 캠핑 라이트 해가지고. 불 들어오나? 오, 불 들어온다. 예, 캠핑 라이트도 예, 같이 갔고요. 이거는 방석인데 방석은 필요 없겠죠? 예, 방석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요거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으쌰. 물. 가장 필요한 물. 네, 돌아다니면서 한 일주일간은 제가 샤워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못할 것 같으니까 물통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세수하고, 네, 그리고 뭐 밥해 먹고, 양치질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쓰면 되지 않을까. 야, 이거 다 가져가긴 좀 그런데. 야, 이거 갈 수 있는 걸까? 아, 침낭. 아, 잘 때 또 침낭 필요하지. 침낭 하나, 네, 저기서 가져와야 되겠다. 이하니까. 네, 그리고 의자. 아, 요거 테이블 있으면 의자가 또 필요한데. 아, 이거 너무나 또 다 챙겨가는 거 아닌가 라고도 하겠지만, 네, 그래도 네, 생각나는 거 우선 네, 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의자가 저기 있나? 아, 저기 있다. 네, 의자. 의자는 네, 이거 편하니까 네, 편한 걸로. 네, 편한 의자 넣고. 네, 그러면은 네, 여기 테이블 펼치고 의자 앉아가지고 밥해 먹고. 네, 저거 밥해 먹고. 네, 잘 때 요거 두 개 있으면 되고. 네, 이멀전시 욕구 있고. 네, 텐트 여기 있고. 물 여기 있고. 네, 그리고 비누. 네, 비누. 네, 비누도 여기 네, 잘 넣고. 네. 아, 계란. 아, 이거 뭐야, 뭐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전기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전기 그냥 이렇게 출발해도 되는 건가? 네, 전기 여기 쓸 수 있는 파워뱅크. 네, 제가 옛날에 사놓은 거. 요거가 필수죠. 제가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네, 파워뱅크 여기다 두고. 네, 이 전기줄은 어디다 두지? 네, 우선 여기다 꽂아주고. 네, 꽂아주고요. 아, 그리고 또 제가 타고 갈 차가 이렇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여행을 또 이렇게 또 멀리 가기 위해서는 네, 요런 이제 전기차보다는 레인지가 높은 네, 프리우스가 낫겠죠. 그래서 프리우스를 이렇게 또 네, 타고 갈까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네 오늘 네, 스트릿 스위핑 이렇게 또 하는 날이어가지고 네, 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네, 프리우스 조금 더럽지만 네, 뭐 더러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예, 어저께인가? 어제 새벽에 비가 내렸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좀 더럽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차를 돌려가지고, 예, 천천히 좀, 짐을 좀 싸야 되겠다. 이 스트릿 스위핑 하면서, 네, 티켓 뜯으려고, 오, 뒤에 경찰이랑 같이 다니네. 예, 차를 돌렸습니다. 예, 이제 여기다가 짐을 실으면 되는데, 예, 이제 뒤에 아무도 안 탈 거니까, 예, 이거를 접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접어두고요. 안전벨트 이렇게 빼고 사이드로 하고. 으치. 네, 옆에도. 아이고, 이거 뭐야. 으치. 빼고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하는 것도 정신이 없네. 이거 오늘 가고 써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누르고. 네, 여기서 제가 아마 차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야, 제 이 프리우스는 시그널 이게 하나밖에 없네. 아, 이게 참 그런 앞에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아, 이게 생각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어저께 해놓고 그랬나? 그,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운전을 계속하면서 이제 여행을 가.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어 배고플 때 이거 꺼내놓고 밥을 해. 아, 음식은 좀 이따 네, 챙기기로 하고.
밥을 만들어서 네, 계란, 뭐 계란 소세지 이런 거 해 먹으면 되고, 아니면 라면 이렇게 해 먹고, 아니면 밥을 해서 이제 밥 말아 먹으면 되고, 계란이 필요해요. 계란 네, 잘 넣고. 그리고 잘 때는 네, 거의 대부분 예, 침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차박하고 예, 아니면은 만약에 캠핑장 가면은 요거 펼쳐가지고 예, 캠핑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되는 것 같고. 아 예, 제가 좀 더 짐을 넣은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좀만 기다리세요. 예, 드디어 예, 짐을 다 쌌습니다. 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예, 짐을 싸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제 짐을 싸다 보면은 예, 못 갈 것 해가지고 예, 우선 예, 이렇게 또 예, 짐을 싼 걸 이렇게 또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여기는 뭐 자재구리한 것도 이렇게 또 넣습니다. 여기에 예, 이 세탁하는 것도 이 세탁기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산 거 이 세탁기도 이렇게 또 넣고요. 예, 그리고 예, 모종 삽이랑 예, 뭐 조그만 의자랑 뭐 테이블 그리고 예, 뭐 사고 났을 때 뭐 쓰는 것들 예, 그런 거 이렇게 또 넣고 이제 바람 넣는 것도 이렇게 또 넣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예, 제 부엌 살림들 예,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고플 때 이렇게 또 예, 밥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또 예, 넣었고요. 예, 그리고 또 예, 불도 넣었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예, 뒤를 보면은 예, 우선 여기를 비워뒀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이제 제가 잘 그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 물통을 하나 뒀죠. 네,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 뭐 세수를 하거나 뭐 이빨을 닦거나 이제 밥을 지을 때 이제 물 마시고 할 때 여기 이렇게 또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불 같은 거나 뭐 패드 같은 거 네, 이제 밑에 깔고 자는 거 네, 침낭 뭐 네, 이 돗자리 그리고 네, 여기는 뭐 텐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뒀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제 예, 이 옷 같은 거 이렇게도 넣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예, 테이블하고 그리고 의자 예, 그리고 제 신발 이렇게도 넣었고 예, 그리고 여기 앞에를 보면은 예, 여기 앞에 이렇게도 네, 배터리 두고 그리고 네, 제 가장 중요한 거 네, 이 영상 촬영 장비랑 그리고 편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애플 노트북 이렇게 또 네, 앞에다 둬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를 맞춰놨고 네,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아직 모르거든요. 네, 제가 네,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무작정 이렇게 네, 로드트립을 떠나가지고 네, 진짜 어디를 갈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네, 한 5일 정도 네,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네, 돌아올 생각으로 이렇게 또 떠나면서 과연 제가 어디를 이렇게 또 여행을 하는지 네, 한번 네, 제가 이제 간간히 이렇게 또 올려드릴 테니까 네, 저랑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거 네,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네,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 영상 여기 이렇게 또 준비한 것까지만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언제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제 영상 이제 다음 영상도 이렇게 또 기다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